잠깐만. 이 소리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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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유행어였어? 유행어였어. 내가 말을 안 했구나. 네? 나 요즘 창업 준비 중이거든. 어? 사과향이 나는 친환경 펜을 개발 중이야. 어머, 사과향이 나는 친환경 펜? 사과향이 나는 친환경 펜? 어떻게 생겼는지 좀 어떻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, 선배? 한번 보여줄까? 네. 어? 보여준다고? 잠시만. 사과향이 나는 친환경 펜. 대구 선배가 어떻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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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대기실 구석에서 춤 연습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해. 미안해. 이 선배 개그맨 경조사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해. 대기 선배 그냥 우리가 다 사죄할게. I'm sorry.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시계가 없네. 나 이따가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그럼 이만. 사업 설명회? 선배, 선배, 선배가 가버리다니. 와, 어머, 잠깐만, 어머. 재기 선배, 얘들 안녕. 선배, 안녕. 선배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요새 뭐 하느냐 이렇게 바쁘셨어요? 그러니까요. 근데 왜 이렇게 동정을 감추시고 안 나타내셨는지 궁금해요. 와 진짜 싫겠다. 내가 말을 안 했구나. 네. 나 요즘 인도 정통음악에 좀 빠져있거든. 인도. 멋있다. 와 인도 전통음악이면 어떤 거예요 선배? 한번 보여줄까? 어머, 너무 좋죠. 잠깐만. 야 이제는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보여주고. 그러니까. 찬사마님 나오십니다. 어? 뭐? 찬사마? 찬사마? 인도 뭐야? 그 여자한테도 미안해. 그리고 얼마 후에 들어갈 TVN 웹드라마 인생 덤 그녀 감독님한테도 너무 미안해. 그냥 우리가 인생 침이야 최인기 선배. 미안해. 저 침뱉는 거야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시계가 없는데 자꾸. 난 카레 한 접시 좀 더 먹고 올게. 그만 가.